집밥 먹고 싶다. 아니, 집밥 먹고 싶어서 전화했지. 한국인은 밥힘으로 산다.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밥상. 제주 동서남북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어디든지 다녀가세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하실래요? 사장님 여기 주문이요. 사장님 근데 제가 오늘요 네. 혼자 왔거든요. 네. 뭘 먹어야 좋을까요? 저희 집은 생선백반이 유명하니까 생선백반 드셔요. 아 생선백반이요? 네. 그럼 저 그거 하나 주세요. 그리고 저희 집은 혼자 오셔도 항시 가능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셔요. 백반 하면 무시할 수 없는 신스틸러. 엄마 손맛 가득 담은 밑반찬 나갑니다. 아, 두 개 다 반찬이에요? 진정한 맛집은 반찬도 맛있는 법. 간이 잘 배인 반찬만 있으면 밥 한 그릇은 시군쭉 먹히죠. 우와. 기대되네요, 진짜. 하지만 이곳의 진정한 밥도둑은 바로 석쇠에 굽는 생선입니다. 선장님이 매형이거든요. 추천해 주시거든요. 이거 구우면 맛있을 거다, 이거 구우면 맛있을 거다 해서 들어올 때마다 틀린데 못해도 한 네 종류는 무조건 나가야 되고요. 못해도 그래서 많을 때는 뭐 여섯 가지 나갈 수도 있고요. 생선이 네 종류요? 하나도 둘도 아닌 무려 네 가지 이상의 생선을 마음껏 맛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생선 한 마리 굽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이곳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제주산 생선을 깔끔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맛있는 생선 백반의 비법 하나 더 있는데요. 사장님의 내공이 고스란히 들어간 맛간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건 진짜 밥도둑인데요. 집에서 밥 비벼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거 그냥 팥 뿌리서부터 여러 가지 거 들어가. 이따 저거 다려놓은 찌꺼기 가지고 못 지금 못 거시겠거든요. 그거 있어요. 사과도 들어가고 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큰 며느리로서 대가족의 삼시세끼를 전부 책임져온 어머니. 밥상을 지켜온 세월의 흔적이 음식 맛으로 나타납니다. 맛있겠다. 어머니 이게 다 밑반찬이에요? 네. 이게 도대체 다 몇 가지예요? 저는 세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그날그날 틀리니까요. 아니 이게 1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나왔다. 와 근데 한 가지가 아니네요. 네. 이게 다 지금 다섯 마리인데 이게 다 뭐예요? 조기하고 갈치하고 여기 제주 병어래요 이게. 병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각재기 성대. 그래서 사이가 잡아오기 때문에. 얼마예요? 8,000원이에요. 8,000원이요? 네. 이게 8,000원씩이에요. 가격이 너무 착한데요? 와, 저렇게 많은데. 8,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제주산 생선구이 백반. 통통한 생선살을 잘 발라 맛간장 콕 찍어 고슬고슬 흰쌀밥 위에 사뿐히 올려서 입속으로 쏙 넣어주세요. 너무 맛있겠다. 사장님 근데요 요즘에 이 생선구이를 먹으러 가면 그냥 만 원은 훌쩍 넘는 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다양한 종류의 생선은 정말 착한 8,000원이란 가격에 하고 계신 이유가 있으세요? 공항 근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은 제주도가 생선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드시고 가고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본 거예요. 푸짐하게? 네.